주머니 넣고 다니고 싶은 건 오른쪽 분이고 밥을 사주고 싶은 건 왼쪽 분. 그럼 어떡하지? 그럼 내 돈이 그러면 안 나가. 주머니 양쪽이잖아. Fit the size. 안녕하세요, Fit the size입니다. 오늘은 미녀 여성 게스트를 모시고 왔는데 슈퍼모델 출신이고 은경하십니까 유튜브를 운영하고 계시거든. 한번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은경입니다. 평소에 어떤 스타일의 남자를 좋아하세요? 깔끔하고 아니면 트레이닝이 잘 어울리고 꾸안꾸 잘 어울리는 스타일 좋아해요. 캔모자 잘 어울리고. 아, 캔모자? 네. 아, 오늘 모자 그거 안 했는데 어떡하지? 으띠! 그러면 오늘 남자 패션 이상형 월드컵 한번 보겠습니다. 32강이고 이 두 스타일 중에서 어떤 스타일이 괜찮으신지. 저는 왼쪽 분이 더 제 스타일이세요. 폴로 캔모자 너무 마음에 들고 꾸안꾸 좋으시고. 스타일이 좋다? 네, 꾸안꾸 스타일. 트름 편해 보이는 스타일. 트름 한번 할게요. 편하게 해주세요. 이왕하실 거. 네, 이미 살펴냈습니다. 아, 이거 보기 전에 한번 얘기하고 싶은 게 제 주변에 은경 씨 같은 스타일이 없어요. 남자들이 봤을 때 은경 씨 같은 스타일은 뭔가 슈퍼모델이고 스펙도 너무 좋고 이 여자를 만났을 때는 너무 약간 귀엽게 입으면 안 되겠다. 어른스럽게 입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근데 그런 거 상관 안 하고 트레이닝 입은 게 좋다? 근데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어려 보이게 입으면 같이 다닐 때 연하로 보일 수 있어요. 제가 조금 사근 얼굴이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지만 제가 만나는 사람은 너무 영하게 안 입었던 것 같아요. 맞아. 그게 맞아. 어른스럽게 약간 남자답게 와인도 홀짝홀짝 할 줄 아는 듯한 느낌으로 입어야지 잘 어울릴 것 같은 느낌? 그런 여자 살짝 좀 남자가 부담스럽게 보거든요. 네, 좀 약간 부담스러운 스타일이시네요. 부담스러운 스타일이구나. 어쩐지. 이 두룩 중에는 어떤 룩이 좋으세요? 오른쪽은 좀 스트릿하게 입은 스타일이고 왼쪽은 밀리터리스럽지만 클래식하게 입은 것 같아요. 왼쪽? 왼쪽? 네, 그 클래식한 그 단어가 너무 좋았어요. 클래식하게 입었다는 그 단어가. 그러면은 이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야, 코트. 제가 봤을 때 이 두룩은 남친 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둘 다. 근데 오른쪽은 뭔가 포멀하고 댄디하게 왼쪽은 편하게. 골라주세요 이제. 저는 그 왼쪽. 왜냐면 약간 일하러 오신 것 같고 타이를 하셔가지고 이번에 약간 데이터로 나오신 것 같고 조금 더 편안하게 풀어진 느낌으로 코트를 코디하는 게 좋다. 아, 어렵다. 둘 다 약간 베이비 페이스에 바로 연상녀 느낌 나게 하는. 아, 죄송해요. 이모야, 이모, 이모. 아유, 충분히 어려 보이세요. 됐고요. 네. 오른쪽으로 하겠습니다. 오른쪽? 네. 왜 오른쪽이죠? 무난해서? 네, 좀 더 무난해서. 아, 무난한 거 좋아하시는구나. 네, 무난한 거. 야, 난 이 두 명 다 멋있긴 하다. 왼쪽 분. 트레이닝이 더 좋은 거예요? 꾸민 느낌보다는? 그런 거 아닌데 이분이 살짝 아쉬운 게 목도리가 좀 짧았으면 좋겠어요. 아, 조금 너무 길어서. 아, 네. 짧게 하셨으면 멋있으셨을 것 같은데. 이런 모자도 다 이해를 해주시는구나. 네. 아, 이런 스타일 이해해주는 여자 많지 않은데. 오른쪽은 일본 감성이네. 덕캡 같은 거를 일본에서 덕캡이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쓰고. 저는 왼쪽. 왼쪽 분? 네, 왼쪽 분으로 가겠습니다. 왜죠? 덕캡 때문에. 웃음소리가 굉장히 매력 있으시네요. 덕캡 오늘 처음 하는데 덕캡보다는 비니. 패딩도 너무 좋고. 이 코디는 진짜 좀 호불호 없는 코디인 것 같기도 네. 하다. 근데 또 출시할 수 있는데 초록색 유발 매치하셔가지고 본인이랑 되게 잘 어울리게 하신 것 같아요. 아, 멋있다 이분. 이 두 분. 더 오른쪽 분. 더 무난해서? 네, 더 무난해서. 컬러감이. 아, 컬러감이. 네네. 옷 컬러감 좋은데 요 형광. 맞아. 빼기 살짝 부담스러울 수 있어 이거. 이거는 진짜 호불호가 없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요 두 스타일. 두 분 다 멋있으신데? 너무 멋있어. 아, 너무 멋있은데? 이 왼쪽 사람은 외국에서 나와. 해외파 감성인데 이거. 오른쪽은 클래식하지만 캐주얼하게 잘 풀어서 입은 것 같고 왼쪽은 미니멀한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냥 깔끔하게. 깔끔. 면바지 이런 거 좋아해요. 그치. 네. 이런 신호팬츠가 또 남자 옷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아이템이기도 하고 맨날 데님이랑 슬랙스 입는 것보다는 이런 거 입는 게 조금 더 멋있는 것 같아요. 30대 정도 되면은. 저 이제 곧 30대라 그런가 봐. 오른쪽이요. 아, 감성보다는 이런 남자의 코디가 더 좋다. 네, 오른쪽 분. 이 두 코디. 야, 힙합 전사 두 명의 만남. 왼쪽으로 하겠습니다. 왼쪽으로? 네. 이유는? 그냥 이쪽이 더 멋있어서. 아, 나는 근데 이런 스타일 좋아하긴 하는데 오른쪽. 아, 그럼 오른쪽으로 할까요? 이 왼쪽이 바지 기장이 사실 좀 있어요. 아, 맞아요. 그리고 머리도 예쁜 장발이 있는가 하면 관리 안 하고 기른 듯한 머리 느낌? 그럼 오른쪽으로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본인의 소신대로 봐야 돼. 이 두 분. 이거 왼쪽은 좀 이따 으깨팅 할 때 그 네. 친구 오면 약간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 오른쪽이요. 그러니까 약간 트렌디하게 잘 입었다? 깔끔하게 개성 잘 첨가해서 입었다. 그 두 개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왼쪽 분으로. 왼쪽 분? 네. 왜 왼쪽이에요? 그냥 제가 왼쪽이니까. 아, 오케이. 이 두 분. 오른쪽은 좀 남자 스타일인데 쪽발 슈즈.
우주. 저는 왼쪽 분이요. 왼쪽 분? 족발 남자... 때문에. 아, 족발. 나는 볼캡 쓴 거에 좋다. 네, 볼캡에 운동화가 좋았어요. 오른쪽은 약간 그거다. 대학생인데 전혀 스타일에 신경 안 쓴 마이웨이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고 왼쪽은 데이트룩인데 좀 잘 입은 것 같아. 데이트룩인데 머리도 깔끔하고 벌초를 제대로 했네. 오른쪽. 야, 완전 편한 거 좋아하시는. 운동화도 너무 좋았어요. 이 두 분. 왜 웃으시죠? 아니, 너무 좋아요. 두 분 다 너무 좋아요. 백팩도 너무 좋고. 야, 정갈하게 여기까지 잠궈서 매치한 거랑 진짜 완전 내추럴하게 걸친 스타일. 근데 또 비니와 볼캡에 와, 이거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생각해봐요. 남자친구랑 이제 한강 데이트하러 갔어. 따릉이도 타고 막 뭐 데이트하려고 해. 근데 남자친구가 딱 뒤에서 멀리서 걸어와. 어떤 스타일이면 아, 내 사랑 아이시대로요? 이거 할 건가요? 오른쪽 아이시대로. 아, 오른쪽? 야상은 필수지, 진짜. 아, 이 두 분. 장발. 장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발 잘 어울리시면 너무 멋있죠. 본인보다 머리가 더 긴 거. 아, 아니구나. 길진 않구나. 신발. 궁금해. 여자들이 저 클락스 왈라비를 어떻게 생각할지가 궁금해요. 저는 어릴 때 저거 진짜 되게 싫어했거든요. 아, 근데 또 지금은 좋아요. 제가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지금은 또 좋더라고요. 근데 포즈가 너무 귀여워서 왼쪽. 아, 포즈 귀여워서? 탱그룹 포즈? 파파라치 컷을 찍힌 것처럼. 포즈 때문에 왼쪽? 아니, 아니요. 포즈 때문에 오른쪽. 아, 오른쪽이 조금 더 호불호 없이 좋아하는 스타일링은 네네. 맞는 것 같아. 아, 근데 저랑 같이 다니면 무조건 근데, 이모. 아니야. 이모와 조카. 이거는 이 친구가 좀 어려 보이게 해서 그렇지. 헤어스타일링이랑 이런 것만 좀 만져주면은 그래도 남자 냄새 날 것 같아요. 군대도 다녀온 것 같은데. 파이팅 있게 좋아. 아, 이 두 분. 아, 두 분도 너무 귀여우세요. 오케이, 그럼 그렇게 가겠다. 더 귀여워. 연하남. 연하남. 연하남으로 데리고 다니고 싶다. 누나가 밥 사줄게. 데이트 한번 하자. 누굽니까? 주머니 넣고 다니고 싶은 건 오른쪽 분이고 밥을 사주고 싶은 건 왼쪽 분. 아, 그럼 어떡하지? 그럼 내 돈이 안 나가. 주머니가 양쪽이잖아. 아, 두 명 다? 네, 두 명 다. 아, 욕심이 많으시네요. 한 분만 딱 골라주세요. 그러면 오른쪽 분. 그래도 너무 동생 같지 않고 남자다운 네네. 느낌 살짝 있을 것 같은? 근데 마스크 벗었는데 이러면 어떡해요? 이 두 분 완전 힙한 느낌. 왼쪽 분은 완전 모델 같아. 완전 모델 같으시다. 오, 얼굴 사이즈가 말이 안 되는데? 저는 오른쪽 분. 오른쪽? 네. 더 편해서? 네. 캐주얼한 거. 이제부터 나왔던 사람들의 대결. 눈빛깔이 시크남. 왼쪽은 연하남 같지만 연상일 것 같은 따뜻한 교회 오빠로. 오른쪽이야. 오른쪽? 네. 눈빛 가려줘야 돼. 시크함 유지해줘야 돼. 왼쪽. 왜 왼쪽이요? 신기하다. 뭔가 왼쪽이 더 어려 보이는 느낌이라 오른쪽을 고를 줄 알았는데 왼쪽 분이 더 멋있으신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기분 좋아서 웃고 있어요 지금. 네. 이 두 분. 아까 오른쪽 주머니에 들어간 포켓보이. 전 포켓보이로 가겠습니다. 아, 포켓보이? 네. 이 모자 잘 먹히네. 아, 개웃기다. 이거 쉽지 않은 건데. 이야. 이 두 분. 뭔가 영국식 영어 발음을 굉장히 잘할 것 같은 느낌의 남자와 하여튼 남자다운 느낌. 임꺽정. 이 두 분 어떠신가요? 야, 이 두 분 너무 다른 매력인데 진짜? 제 스타일을 고르자면 오른쪽이. 오른쪽이 편한 또 좋네. 오른쪽으로 갑시다. 이 두 분! 이 왼쪽 분은 겨울에 만나면은 주머니에서 핫팩 꺼내서 이렇게 손 잡아줄 것 같은 느낌? 이 오른쪽은 마이웨이. 나 따라와. 굉장히 쿨한 듯한 느낌. 왼쪽 분. 왼쪽 분. 따뜻하실 것 같아. 맞아. 옷에도 다 이게 드러납니다. 의복이 이렇게 중요해요. 네. 이 두 분. 이분도 박빙이다. 저 오른쪽 분. 오른쪽 분? 와이. 아직 기장이 아쉬워요. 오케이. 그럼 오른쪽 분으로 가겠습니다. 네. 멋있어. 이 두 분. 오른쪽. 오른쪽? 네. 제 스타일. 오른쪽? 네. 오케이. 따뜻하게 나한테 아우터도 벗어줄 것 같은 네네, 그런 남자. 이 두 분 중에서는 오른쪽. 오른쪽? 네. 좀 더 깔끔한 느낌? 깔끔한 느낌. 8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른쪽? 오른쪽? 네. 아, 이 왼쪽 볼캡남 계속 떠오르다가 여기서 아쉽게 탈락하게 되네요. 조금 오른... 더 오빠 같은 느낌으로. 아, 조금 더 오빠 같은 느낌으로? 네. 집 앞에 저 델러 나온 것처럼 약간 그런 느낌. 야, 요거 강력한 우승 후보 두 명인 것 같은데? 우승 후보 두 분이에요, 맞아요. 따뜻한 남자냐, 시크한 남자냐. 둘 다 너무 좋은데. 아, 욕심쟁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한 명만 데이트해야 돼. 오늘이면 왼쪽 분. 아, 네. 왼쪽 분. 그러면 언제면 오른쪽 분이죠? 오늘은 제 OOTD에 맞춰서 깔끔하게. 깔끔하게. 분이고 주말에는 이제 편하게. 잠깐만, 그러면 안 돼. 한 명 골라야 돼. 이거 내가 설정을 잘못해가지고 떨어지면 아쉬울 수 있으니까. 오른쪽 분으로 가겠습니다. 오른쪽 분. 네. 야, 이거 떨어지려다가 다시 떠오른. 이 두 분. 왼쪽 분으로. 왼쪽 가겠습니다. 분. 네. 이분 강력한 우승 후보인데? 이 두 분. 왼쪽 분. 왼쪽 분? 네. 야, 이 모자. 이 두 분. 오른쪽 분. 오른쪽 네. 분. 야, 이제부터 선택이 빨라졌네요. 오른쪽 분. 오른쪽 분? 네. 오! 이제는 결승전이야! 만났다! 우승 후보 두 분 만났다! 그렇지? 눈빛 일으키지 마! 동공 흔들리는 거 일으키지 말고 시크하게 말씀하세요. 왼쪽 분. 네. 이유는 둘 다 너무 마음에 들지만 그래도 왼쪽을 고른 이유. 네. 본인의 되게 잘 어울리게 잘 입으신 것 같아요. 본인을 되게 잘 아시고 자기를 객관화해서 바라볼 줄 알고 매치를 잘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예. 요번 1등. 이분이 만약에 압구정 로데오 지나가다가 번호를 땄다 주실 건가요? 아, 번호를 따는 룩은 아닌 것 같은데. 으띠.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 나온 소감이 어떠신가요? 제가 이렇게 약간 스타일의 기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아무렇게나 입어도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다 괜찮게 생각하거든요. 어떤 걸 입어도 그러더라도. 저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굳이 뽑으라자 하니까 뽑은 네. 거지. 평상시에는 스타일 별로 신경 안 쓰고 네. 그 사람 매력 거적대기 입고 나와도 제 남자친구면 다 좋습니다. 얼굴이 중요하다? 네. 어느 정도 중요하긴 아니, 하지. 아니, 하지만 아니, 스타일로 충분히 매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은경아시니까 많은 구독 바랄게요. 구독? 좋아요? 아 그럼 영상 끝까지 봐줘서 고맙고요. 제가 새끼야 복식호흡 날리면은 끼웃 같이 해주실 수 있나요? 네. 끼웃 한번 해보실래요? 끼웃. 어 좋아 좋아 좋아. 영상 끝까지 봐줘서 고마워. 새끼야